안녕하세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X윈도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X윈도우가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X윈도우는 먼저 우리가 리눅스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컴퓨터가 있으면 리눅스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리눅스 시스템에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원격에서 네트워크에서 유저가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이때 사용자만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죠. 이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를 이렇게 이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PC를 가지고 여기서 터미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원격에 접속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원격에 접속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터미널은 아시다시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그 명령어가 리눅스 시스템에 날아가고 시스템에서 그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요 사용자 갖고 있는 모니터에 출력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었죠. 근데 이건 커맨드 라인 기반이었어요. 근데 X윈도우는 뭐냐? X윈도우는 본인의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요. 원격의 모니터가 있고 이 모니터를 통해서 원격에 접속을 합니다. 그때 접속할 때 터미널 접속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윈도우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은 그런 어떤 그래픽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격에 접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이제 X윈도우라고 하죠. 처음에 X윈도우가 W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래픽컬한 GUI를 지원하는 어떤 그 터미널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생긴 게 이름이 X윈도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죠? W윈도우에 X윈도우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GUI 인터페이스 지원을 일종의 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X윈도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리눅스 사용자가 원격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할 때 특정 프로그램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 윈도우로 치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림 편집기 같은 게 여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림 편집기 그라고 쓸게요. 그림 편집기가 원격에서 실행되고 있다면 요 자체를 우리는 X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X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사용자에게 붙어서 사용자 갖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 사용자 입력이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이제 모니터 출력이 되죠. 요것들을 관장하는 X 서버가 사용자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X 서버에 입력을 하면은 X 서버는 X 클라이언트한테 그 해당 명령을 보내요. 그게 이제 X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맞춰 X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X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하죠. 그럼 X 클라이언트는 그 응답을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줘요. X 서버는 그 결과를 그 디스플레이 장치,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에 보여주게 되죠. 네, 그래서 X 윈도우라는 거는 X 서버라는 게 있고 X 프로토콜이라는 게 X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걸 정리해보죠. X 윈도우란 플랫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GUI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GUI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예,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X 서버가 사용자 시스템에 있고 클라이언트가 원격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X 프로토콜을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에 디스플레이 장치 윈도우를 그려주고 마우스 및 키보드 등 입력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유닉스 또는 리눅스의 윈도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윈도우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 윈도우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여러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2004년 기준으로 전까지는 X86이라고 하는 X 윈도우 시스템이 많이 쓰였고 2004년부터는 XORG라는 재단에서 만들어진 X 윈도우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요 정도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그 중간에 오픈그룹이라는 게 생겼었는데, 1996년에. 이때 X116R6.4 버전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에 입각해서 소스를 공개하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을 펼쳤었는데 뭔가 이 X윈도우 시스템이 통합이 되고 좀 더 체계화가 되면서 오픈그룹이 조금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공개 배포라이선스 정책을 무시하고 뭐 일부 상용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것도 막고 뭔가 이제 기존의 자유 정신에 좀 위반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런 게 일반 개발자들한테 환영받지 못해가지고 그해 가을에 96년도 가을에 다시 배포를 했어요. 기존의 라이선 정책으로. 네.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그룹은 오픈그룹보다는 기존인 X386 프로젝트가 더 다시 계속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후로 이제 X386에서도 뭔가 계속 잘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좋은데 잘 진행하지 못했어요. 뭔가 좀 그 정책적으로 소스코드를 커밋할 수 있는 개발자도 제한을 많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 약간 이제 보수화가 되면서 2004년도에 XORG 재단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X386의 어떤 운영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쪽 XORG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죠. 그래서 X윈도우가 XORG 재단에 의해서 2004년부터는 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X윈도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X윈도우는 X 프로토콜이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X 서버와 X 클라이언트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규격입니다. X 서버는 X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처리 후 응답하거나 이벤트를 직접 X 클라이언트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말이 어렵죠. 네, 이것보다는 X 서버는 사용자 PC 쪽에 위치해 있고 클라이언트는 원격의 리눅스 시스템에 위치해 있다. X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다. 그림 편집기가 될 수 있고, 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는 어떤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X 서버는 사용자의 PC에 실제 키보드, 마우스, 디스플레이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 클라이언트는 원격지 X 서버 시스템에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X 클라이언트가 실제, 네,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예,
원격지의 시스템에 X 클라이언트가 실행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이 클라이언트 실행되면 이 시스템에 실행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의 X 서버가 있는 시스템상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뭔가 동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사용자가 있죠. X윈도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스크톱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KDE, GNOME, XFCE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사용함으로 이론적으로 X 프로토콜을 준수를 한다면 어떤 시스템이든 이 X윈도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중간 X 프로토콜 규격만 준수를 한다면 이 X 서버는 어떤 시스템이 되든지 간에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윈도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X 서버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고 마우스 키보드가 있는 곳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X 서버는 이런 장치들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제어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원격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자 하면은 이 X 서버에게 마우스 키보드와 같은 제어 입력 장치를 통해서 X 서버를 경유해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중간에 X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X 윈도우 시스템에서 손쉽게 X 윈도우형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도록 X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보통 이용하게 되고요. 혹은 별도의 툴킷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매니저는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X 서버는 키보드, 마우스, 화면 같은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을 수행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죠.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서버는 로컬의 X 클라이언트 통신하기 위해서 이런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시스템에 X 서버가 있는데 원격의 시스템에 X 클라이언트와 연결할 수도 있고 이 시스템 내에 있는 X 클라이언트와도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 두 개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유닉스 도메인 소켓, UDS라고도 부르죠. 그때 유닉스 도메인 소켓 이름이 TMP 폴더 밑에 .x11-unix 밑에 x0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통해서 이제 X 서버와 X 클라이언트 통신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통신 포트는 6000번 포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네. 단 하나의 X 클라이언트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X 서버는 여러 X 클라이언트에 동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X386과 XORG가 있고 X386이 예전에 많이 사용됐고 2004년부터 XORG가 많이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X 클라이언트는 X 립을 사용하는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윈도우를 생성하라와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 서비스를 X 서버에 요청합니다. 그렇죠. 이 장치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장치가 뭔가 윈도우를 표시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X 서버에게 대신 요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X 서버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윈도우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엑스 프로토콜은 엑스 서버와 엑스 클라이언트 간의 네트워크 표준 규격 프로토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지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청, 응답, 이벤트, 에러와 같은 메시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큐, 이벤트 큐와 같은 것들을 운용을 합니다. 메시지는 한 번에 한 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갈 수 있기 때문에 Q라는 자료 구조가 유용할 수가 있어요. Q는
first in, first out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Q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게 이렇게 계속 Q를 따라서 예, 가장 먼저 나오게 되죠. First in, first out. 이런 구조가 메시지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에서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오면은 도착한 순서대로 꺼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X 프로토콜 때문에 높은 이식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구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Xlib은 이러한 X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만들어내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X 프로토콜이라는 걸 일단은 구현을 할 수 있을 텐데 X 프로토콜은 X 프로토콜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좀 더 X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Xlib 기반의 다양한 좀 더 변종 라이브러리도 많이 있습니다. XT, Motif, 네, GTK, Plus, Qt, DK 이런 것들이 모두 Xlib 기반의 확장된 라이브러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바트 메시에 의해서 Xlib을 대체하기 위한 X10이라는 게 차세대 X 윈도우 라이브러리가 개발됐기도 했습니다. 예. 네. X 툴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T라고도 불리고요, 약자로. X 윈도우 시스템에서 GUI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C++로 개발된 API 프레임워크라고를 뜻합니다. Xlib 같은 경우에는 X 프로토콜 구현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버튼, 메뉴와 같은 그래픽한 요소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서 불편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Xtoolkit이라는 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Xtoolkit 라이브러리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X서버가 되겠죠. 그리고 윈도우 매니저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뒤쪽에 또 나온다고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X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 이제 최근에는 확장한 X10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기반으로 해서 그래픽 관련 요소들에 대한 기능을 추가한 X 툴킷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X 툴킷. 네.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이브러리는 Xtoolkit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라이브러리는 Xtoolkit을 사용하지 않고 Xlib과 X11을 이용해서 직접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Xfree와 XORG, Xfree86과 XORG에 대해서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Xfree86은 네, 1992년부터 시작을 됐어요. 2004년 초기까지 널리 사용이 됐고요. 2004년에 가까우면서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개발자들이 많이 떠나게 됐죠. 그리고 2004년 2월에 4.40 버전인 GPLS와 결국에 호환되지 않으면서 XORG 프로젝트로 많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XORG는 4.4 RC2 버전과 X11 R66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XORG 파운데이션과 프리데스크2.org라는 곳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4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네, X386은 회사 주도로 프로젝트가 진행 반면에 XORG는 커뮤니티 주도로 운영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이 변경되었습니다. X윈도우는 다양한 종류의 X윈도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것들을 살펴보려면 X윈도우는 일단 대략적인 이런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이해 그
그 다양한 X 윈도우들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X 서버가 있고 여기는 X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X 프로토콜로 통신을 한다고 했었고 그렇게 연결이 맺어진 관계를 X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 서버가 있고 여긴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있어요. 또 X 클라이언트는 X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데스크톱 환경, 아까 툴킷 같은 것들이 라이브러리가 위치해 있고 윈도우 매니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X 서버는 어떤 걸로 뭘 사용하냐,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어떤 걸 사용하냐, 데스크톱 환경 및 위젯 툴킷은 어떤 걸 사용하냐, 윈도우 매니저 어떤 종류의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요 전체적인 X 윈도우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디스플레이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로그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매니저라고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원격에 있는 PC에 연결을 할 때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 화면, 로그인 화면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매니저에 의해서 사용자의, 여기 이제 사용자가 유저가 있다면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통해서 사용자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은 이 시스템, 맥스 서버가 있는 이 시스템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get이나 로그인과 같은 명령을 대체해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래픽 방식으로 입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매니저로는 XDM, 그놈에서 사용하던 GDM, KDM 등이 있습니다. 예, 그놈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네. 디스플레이 매니저 종류에 따라서 사용자에 보여주는 그 UX가 참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도 달라. KDM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 X 세션은 X 서버와 X 클라이언트 연결되면 그 연결된 어떤 연결된 상태 자체를 X 세션이라 부릅니다. 그 X 세션을 통해서 X 프로토콜의 규격에 맞춘 메시지가 송수신되는 것이죠. 그다음 윈도우 매니저가 있습니다. 윈도우 매니저는 이것도 이제 X 클라이언트 일종의 X 클라이언트라 보실 수 있는데 보통 X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그리고 윈도우가 있다고 하면 보통 윈도우가 생긴 룩앤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룩앤필. 예, 윈도우라고 하면 느껴지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뭐가 있나요? 윈도우라는 게 있으면 이게 껍데기가 일단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뭐 최소화 단추, 최대화 단추, 뭐 윈도우를 닫는 X 버튼. 여기는 뭐 메뉴 누르면은 메뉴가 나오는 어떤 버튼 뭐 이런 게 껍데기가 있죠. 어떤 윈도우를 하더라도 이런 껍데기가 있다고 예상하시죠.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요 윈도우 창 안에 이 안에서 구동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게임을 실행하면은 이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니고 보통 이 윈도우 안에서 게임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윈도우 매니저는 이 안에 있는 요 컨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껍데기 부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일 거고요. X 프로토콜로 통신이 오고 가는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X 클라이언트 쪽이고 이쪽이 X 서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 서버에는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말씀을 주었고 디스플레이를 관장하는 기능은 당연히 커널에서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 커널이 이 커널 위에는 디스플레이 서버라는 게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윈도우 매니저와 주고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뭔가 행호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X 서버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매니저는 스택형, 타일형, 복합형, 가상형 이런 종류의 유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스택형은 윈도우가 이렇게 있다면은 윈도우가 이렇게 여러 개 쌓일 수 있는 형태의 윈도우를 그릴 수 있겠죠. 예, 이런 게 스택형이고 타일형은 윈도우가 이렇게 타일처럼 화장실에 타일처럼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돼 있는 거가 타일형이 되고요. 복합형은 예. 복합형은 스택형이나 타일형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복합형이 되고요. 가상형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가진 해상도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는 다수의 가상 스크린. 예, 실제는 없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스크린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윈도우나 요즘 운영체를 쓰시면은 모니터는 하나인데, 네, 실제로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스크린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뭐 터치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거나 마우스 뭐 키보드를 통해서 스크린 이동하면 이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되죠. 이런 가상의 스크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톱 환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데스크톱 환경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어떤 윈도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윈도우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계정 관리, 디바이스 관리, 시작 프로그램 관리, 네트워크 관리, 문서 관리 등 어떤 그 그래픽한 요소를 사용해서 이 컴퓨터를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기 위한 다양한 패키지,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놈, KD, XFC, LXD 같은 것들이 데스크톱 환경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데스크톱 환경에 대해서 어떤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X윈도우 계층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K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X서버는 X386 또는 XORG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매니저로는 KDM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클라이언트 쪽에는 파일 시스템 관리자로서 예, 콘커러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였죠? 네, 이쪽이 예, 데스크톱 환경 위젯 툴킷이었죠. 위젯 툴킷 같은 경우에는 그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타시티, 맨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메타시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K-Win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윈도우 매니저는. 네, 그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놈은 마찬가지로 X서버는 X386 또는 XORG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GDM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매니저는 메타시티를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파일 관리자는 너틸러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죠. 그럼 X윈도우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X윈도우를 시스템 시작 시 X윈도우를 실행하려면 etc-initab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고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실행 레벨 5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etc-initab을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부분을 5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부트 명령을 위해서 시스템을 재부팅하면은 X윈도우가 자동으로 실행될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3으로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눅스 설치하시면 5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3이라고 입력해 보시고 시스템 껐다 키시면 아마 이런 X윈도우가 아니고 터미널이 실행이 되실 거고요. 터미널. 다시 5로 바꾸시면 X윈도우가 시작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지금 캐쳐서 제가 떠났고요. 3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터미널로 나왔을 때 startx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X윈도우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startx. 그 다음에 X윈도우를 실행할 때 몇 가지 유틸리티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호스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X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하는 해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X서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때 뭐 ABC가 있다면 A, B는 허용해주고 C는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이때 XHost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면 모든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허용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하면 모든 접속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허용하고 싶다면은 플러스하고 뒤에 IP를 줘서 특정 IP를 허용하거나 빼기 하고 특정 IP 줘서 특정 IP 주소의 컴퓨터를의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반대로 X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데, 예, 이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네요. 이제 외우실 것 같아요. X 서버, X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반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낼 수 있는 컴퓨터를 여러 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서버를. 그때 이 서버 중에 어느 서버로 내 클라이언트의 화면을 보낼 거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 예,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때 거기에 IP 주소와 이 해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특정 IP의 특정 모니터로 이 클라이언트 화면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XHos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XHost가 호스트 기반의 인증 방식이라면 XHost는 MIT 매직 쿠키라는 기반의 인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XAuthority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X 클라이언트의 목록을 추가하거나 삭제, 보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엑서스 리스트를 사용하고 추가하기 위해서는 엑서스 애드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호스트 기반 인증 방식이라면 아까 보셨듯이 IP 주소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MMC는 어떤 방식일까요? 그거는 한번 여기 각 줄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X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이미지 편집기, 미디어 재생, 음악 재생, 문서 관리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이 시간에는 X윈도우 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